목이 좀 칼칼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때문에 지금 기관지가 약해진 것도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집에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혼자서 그 열창을 했습니다. 천년의 사랑, 뭐 이런 거. 천년!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 쇼를 하면서 이제 집에 왔죠. 그러고 나니까 목이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열창을 좀 했더니.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될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 차를 타고 갈때 너무 막히고 막 답답하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노래방 이제 게릴라로 오픈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 노래들 좀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음 막 엄청 많이 쓰고 막 두성 쓰는 노래들 그런 것좀 제가 해가지고 지금 목이랑 두통이 좀 있네요. 아, 두성 함부로 막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 내뇌 농담이고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왔어요. 근데 좀 노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 불박 안 돼요. 공개하면은 그 뭐랄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아니, 다른 것보다 나는 밥줄 건드리는 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괜히 노래하고 이런 거 블랙박스 깠다가 사람들 밥줄 끊기는 건 내가 안 돼요. 그건 제가 선 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선 넘고 하면서 불편한 사람 많이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그쵸. 평화를 위해 불박 넣어두기로. 그렇죠. 근데 여기 그차 타시는 분들 안 계세요? 운전할 때 노래 안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고백 좀 해보세요. 에이, 노래 다 하잖아요. 뭐야, 아무도 없어요? 진짜? 차에서 노래를 안 한다고? 저 부안간 2시간 동안 콘서트 했어요. 이거 봐요. 이 콘서트 열린다니까. 뒷자리 타고 가면서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뒷자리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렇죠. 두성 쓰는 사람 한참. 아, 그거는 이제 또그나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긴 하지. 아, 진짜 개민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배드인가? 그 노래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크리스토퍼라는 가수가 영상이 엄청나게 인터넷에 많이 돌고 막 우리나라 와서 막 인터뷰하고 뭐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 그때 제가 이제 배드에 빠져버린 거예요. 큰일이 나버린 거지. 그 노래가 불러보면은 알겠지만 개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노래를 한다기보다 내 발끝부터 모든 차크라를 모아가지고 이 음에 내가 도달하는 소리를 낼수 있느냐. 거의 이거를 시험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뭔지 알겠죠? 뭔 느낌인지. 그런 노래예요. 오케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드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 흥을 못 참고 이 모든 차크라를 다 모아서 이제 이걸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운전하면서 빼빼빼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제 갔어요. 아, 노래 개좋누 이러면서 이제 가고 그 이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막 크리스토퍼가 노래하면서 막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옆에 이제 코러스 넣어주는 어떤 행님 있거든요. 그 행님이 노래를 기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씨, 옆에서 저런 코러스가 이거를 때리고 있으면은 노래할 맛 나겠다. 너무 재밌어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내가 크리스토퍼의 빙의가 돼가지고 빼빼빼 막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신호에 딱 걸렸어요.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제가 오른쪽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분이 창문을 내린 상태로 저를 이렇게 보다가 나랑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미소가 느껴져. 입꼬리가 약간 여기 있는 겨. 옆에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들렸나? 들렸나? 이러고 나 혼자서 이제 졸라 당황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있는데 창문이 여기 안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뭐지? 창문 닫혀 있는데? 그리고 내 옆에 창문 딱 봤더니 내 창문이 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 창문은 닫혀 있는데 내 창문이 좀 열려 있던 겨. 근데 나는 신호 대기 중에도 이제 열창을 해버렸으니까 아 심지어 여기 바로 옆에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즐겨 버린 거야 이거를. 그래서 딱 창문 열린 거 보고 좋댔다 이러고 혼자서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창문을 바로 올렸어. 여기 못 쳐다봐 이제 여기 나 이제 못 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음악 볼륨을 졸라 키운 다음에 조수석 창문을 살짝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페이크가 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음악이 너무 커가지고 님한테 들린 거지 내가 노래한 게 들린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아니라 리얼 크리스토퍼 목소리 님 지금 들은 거임. 이걸 어필하려고 음악 소리를 이제 졸라 키우고 창문을 내린 거예요. 그치, 나는 음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기서는 이제 이미 그 미소 이후 창문을 올렸어.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나는 내가 한 거 아님이라는 걸 어필하려고 막 이러면서 리듬을 탔어. 이러면서 이제 차가 출발을 했거든요. 신호 바뀌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뭔가 이 공간이 빵빵해진 느낌이 안 나. 내 차에 사운드가 빵빵한 느낌이 안 나.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가고 있는데 와 에어팟 끼고 있었음. 그러니까 무반주로 웬 미친놈이 빼빼빼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겨. 그래서 옆차는 당황해가지고 웬 미친놈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업! 이러고 우참하면서 창문을 올린겨. 근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혼자 조수석 창문 열고 대가리를 이러고 흔들고 있어. 이러면서 앞으로 감. 그 사람이 본 건 그게 다예요. 왜 미친놈이 무반주로 노래 부르다가 조수석 창문 내리고 대가리 흔들다가 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나한테는 그 배드라는 노래가 정말 배드다. 너무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굉장히 창피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좀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약발이 잘 안 드네. 처방 잘못 받은 것 같은데.